네, 9시 32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판에 제가 루닛이라는 종목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게, 요즘 제가 뭐, 바이오 얘기를 잘안 하고 있습니다만, 알수 있는 게, 제가 그, 리서치 센터 장님들한테 조언드리죠. 업종 애널리스트, 업종 구분 없애십시오. 그건 정말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 해당하는 얘기고, 지금은 좀 전에도 보셨듯 AI 전문가, AI도 알아야죠. AI는 좀 IT 계통이라 봐야 되겠죠. 어쨌든 AI도 알아야 되죠. 바이오도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루닛이라는 회사를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 구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하 대표 같은 사람은 업종 구분 없이 다 하니까 바이오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조금 아셨죠? 유방암이란 게 아주 사실은 우리 주변에 유방암이 아주 흔한데요. 실제로 판별하기는 매우 힘든 겁니다. 매우 힘든 거고, 최근에 그좀 전에 말씀한 2022년 ASCO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면 앞으로 유방암이 그대로 하면 유방암이 크게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혈압도 그런 거잖아요. 고혈압이 한 30년 전에 지금보다 혈압이 고혈압 판정 기준이 엄청 높았어요. 요즘은 뭐 고혈압을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고혈압이 뭐 145로 고혈압을 한다 하면 한 30년 전에는 한 160이랬습니다. 근데 매년 학회할 때마다 일씩 내려와. 그 일씩 내려오면요. 고혈압이 약 처방이 엄청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학회에서 물론 뭐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겠지만 자기들 돈벌이, 제약회사들이 돈벌이 하려고 의사들 모시고 학회하고 네 그래가지고 자꾸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앞으로는 좀더 있으면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고혈압 환자로 판명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인류 의학이 발달되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루닛을 보면서 루닛이 2014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때는 불모 환경이었는데 또 이렇게 뛰어들어서 해왔구나. 참 우리 민족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굉장히 강하구나. 저는 참 저런 노력과 도전은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아, 맨너구리님. 혜성DS 오늘 실적 발표인데. 혜성DS 오늘 실적 나왔나요? 오늘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직 실적이 안 나왔군요. 만약에 오늘 혜성DS 실적 발표해서 올라도 팔아야 되고, 떨어지면 더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시장 수급 한번 볼게요. 9시 36분입니다. 오, 외국인 매도가 오늘 아침에 야무진데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0분 전에 비해서 386억 외국인의 매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0.2%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무난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에 비해서 지수는 뭐 멀쩡한 편인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코스닥은요, 1000억이 넘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아까보다 281억 증가했습니다. 아침에 코스닥 순매도가 야무진데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0.5% 하락하고. 그래서 오늘 양시장 외국인이 아침에 야무지게 순매도 출발하고 있는데 뭐늘 그렇지만 팔거 아침에 일찌감치 파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제 방송 마치고 10시 반, 11시부터 외국인들이
수매도를 줄여가는지, 수매도를 더 늘리는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 아침에 많이 팔았다가 오후장에 수매도를 줄이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계속 좀 그런 관점에 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핫종목 살펴봤던 TCC 스틸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아유, 우리 소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한테 처음 후원하시거나 슈퍼챗 해주시는 분은 제 메일로 꼭 보내주십시오. 네, ha681@naver.com입니다. 그래서 닉네임,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히 기록했다가 다음에 보답할 상황이 되면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피님, 그죠?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죠? 네. 암세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들도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를 눈이 들어가 보시면, 회사 눈이 들어가시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면요. 눈이신데, 네. 눈이 스코프. 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수리 소비 이런 세포를 보고 이거 암인지 아닌지 막 판단을 판별을 하는 겁니다. 판별.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라는 거는 의사들이 이렇게 생긴 걸 암을 하고 하자 수십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의사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지금 2022년 ASCO를 계기로 여성분들도 우리 사실 유방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청천벽력이거든요. 청천벽력이라서 근데 그렇게 꼭볼건 아니다. 기준이 전에는 음성인 것도 이제는 저발현 양성으로 판별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식약처는 다이치 3교를 허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는 아직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 충격만 받지 마시고 예전에 음성일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스스로 면역적 강화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킨다가 제일 첫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랑 혈압이란 것도요. WHO가 권장하는 우리는 가서 혈압계에서 한번 재면 혈압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계 중에 제일 오류가 많은 기계가 혈압계입니다. 그래서 WHO에는요, 2박 3일 동안 몸에 혈압계를 붙이고 평균을 내라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건강검진과 잠시 혈압 재고 혈압이 얼마다. 그것도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술 먹고 잴 때가 다르고요. 네. 주가 빠져서 열받을 때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의사들은 문진을 하지 않는다. 문진. 가족력이 어떻고 가족의 뭐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보고 다들 판별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키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 대표가 관련하는 것들 또 지식도 간간히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의사분들 노고를 함부로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쓰시는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건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남한테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업과 산업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 우리 몸도 스스로 좀 지키시는 것도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의학이 필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풍선이 좀 움직이는군요. 자, 그러면요.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풍산, 제가 장종 핫 종목입니다. 풍산이, 제가 뭐, 풍산도 방산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렇게 탑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썼죠. 들어오시면, 풍산도 제가 최근에 리포트를 당연히 썼습니다. 여기 있죠. 말씀드릴게요. 풍산. 풍산은요, 기본적으로 동. 동이라는 게 뭡니까? 동. 동이란 거는 구리에 나가요. 뭐, 니켈, 망간, 이런 걸 섞은 게 동이죠.
그래서 우리 동파이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이란 게이 회사 실적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게 재고자산 평가 이걸 매달 합니다. 평가손익을. 그래서 이돈 가격이 국제 구리 가격이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을 계속 평가하는 요게 다 영업이익으로 잡힙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오롯이 주가에 반영하기 힘들어요. 돈 가격에 따라서 춤을 추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만큼 주가에 안 반영되는 게 많은데, 아,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진 게요. 매출 중에 방산 부분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래서 분산이 방산 부분 매출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155mm 포탄, 그 다음에 227mm죠. 이런 거는 이제 다 다련장 로켓, 그 총알도 마찬가지고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근데 풍산이 껍데기만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요. 포탄도 초정밀 포탄도 풍산이 다 개발해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요즘 풍산이 만드는 폭탄은요.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대포가 있어서 빵 쏘면요. 이제는 이쪽에 대포병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가 있어서 다 계산을 해서 아 어디서 날라왔구나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포병들이 죽어나가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요즘 풍산 뭐 선진국들이 하는 포탄은요. 그냥 대포를 가지고 이래 탕 쏴버립니다. 그럼 지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대포병 레이더에서 이 포병 위치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뛰어난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2차 대전 때 이럴 때는 한 80여 개 정도 포탄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5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이라크전 할때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이 해보니까 아 이건 뭐 재래식 무기 필요 없구나. 그냥 항공으로 그냥 싸그리 탱크 같은 거싹 없애보니까 끝나더라. 이래가지고 포탄 안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해보니까 역시 전쟁은 아무리 첨단 무기를 쓰더라도 네, 포탄을 쏴제끼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요. 풍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일하니까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서 방산 부분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계약된 게 이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대로템도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K9, K2 전차를 폴란드로 보내는데 뭐 지금 당장 무슨 이 정도 포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K9 자주포 이제 뭐 지금 한 폴란드에 한 10여 대 갔는데요. 뭐가 당장에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이거 다 어떻게 뭐 우크라이나 후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미국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포탄 부분이 이 방산 부분이 영업이익이 기존의 신동 부분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캐시카우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드니까 캐시카우가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풍산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요. 다만 이 회사가 2015년 이후 IR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 회사를 좀 싫어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아요. 주주와 너무 소통을 안 한다. 이런 거좀 회사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방산이다 보니까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최우선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그게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상핫 종목이었습니다. 예, 풍산이요. 예, 풍산 류시입니다. 풍산 류시 할 때가 풍산입니다. 풍산 땅이죠. 풍산 지명이죠. 그래서 이게 그 회장님이 류 뭐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조국으로 와서 사업을 해라. 그게 애국이다. 해가 들어와가지고 풍산을 만드는데 서해 유성룡의 12대 손이라.
조선 최고의 재상이다 하는 유성룡의 12대 손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JM님, 그죠? 제게 선비라는 거에서 굉장히 조상에 대한 또 유성룡 그 재상이 그 이순신을 추천한 천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진왜란을 보면요. 원균이란 사람은 훨씬 배가 많았음에도 일본 함대에 박살이 났는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겨우 열몇 척 가지고 일본 함대를 박살내는데 얼마나 참 지도자가 지휘권자가 참 중요하다. 물론 또 우리 민족의 힘도 있죠. 사실 임진왜란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크게 성공한 이긴 거는 뭐 이순신 장군하고 행주대첩 정도뿐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크게 진건 없어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우리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일본군을 계속 괴롭히고,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고 이러니까 돌아간 척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 참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힘이 예전부터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진왜란 같은 특별히 대성한 곳은 없더라도, 우리 각지에서 의병들이 활동을 해가지고요, 일본군을 그렇게 괴롭혔다. 참 대단한 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니 자, 9시 49분이 되겠습니다. 자, 13분 전에 수급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00억 더 팔았네요. 순매도가 조금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그 지수도 좀 주춤하네요.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222억 더 팔았네요. 아직은 코스닥은 외국 매도가 급센 편입니다. 투신도 23억 더 팔았고요. 사모펀드도 16억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코스닥 시장은 아직 급세인데 그래도 지수는 0.4% 외국인 매물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학 개미들이 외국인 매물을 지금까지는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2차 전지를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은 포스코 퓨처 M,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고스모 신소재,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양극 활물질 업체들이 강세고요. 동원 시스템즈, 중앙 엔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해액 관련인데요. 동원 시스템즈가 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 지금은 TCCST라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 다음에 부성과 첨보가 오늘 약세고요. 종목별로 오늘은 혼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원자력이 좀 강세고요. 태양광도 살짝 고개를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신재생 에너지 쪽, 전기차 쪽은 종목별 혼조다. 네, 엔터도 조금 힘이 빠지네요. 하이브, YG, JYP. 그다음에 방산 쪽은요, 오늘 풍산이 돋보입니다. 풍산.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에도 계속 풍산도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산업이나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잘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이 특급 참모가 이렇게 공부해서 상황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나머지는 나 스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스스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CEO십니다. 지식 아실수록 얼마든지 할수 있다. 포트폴리오도 짜시고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소부장은 싸늘하네요. IT도 오늘은 싸늘합니다. 소부장 IT. 바이오는 오스코텍 지노미트리. 이두 종목은 제가. 자, 그러면요. 장중 핫 종목으로 지노믹트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노믹트리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배경은요, 뉴스가 좀 났죠. 이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 이게 참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했다. 이게 뭐 좋은 말 같지 않은데 이게 웬 호재입니까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야, 일단 써. 이제 뭐 이거는 결국 우리 몸 안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변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대변을 검사, 대변 검사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뭐 해코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쓰고 평가는 나중에 할게. 요런 개념입니다. 평가 유예라는 게. 그래서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완전히 되려면요. 의료보험 등재가 돼야 돼. 의료보험 등재가 되는 건 내년쯤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노믹트리 28760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얼리택시 지난번에 예전에 광고 많이 했죠. 그서 누굽니까? 서아 이름이 기억나. 탤런트. 그래가지고 대장암 여러분들 대장암이 대장암 대장금내 대장 내시경 하려면요 그좀좀좀 말하기 그시기 합니다만 우리 항문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어요. 바람을 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뭐 내시경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대장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대장, 그러다가 또 대장이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시경 넣다가. 대장 내시경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영역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은 대장암, 대장 내시경 검사하다가 죽을 뻔했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려면 막 액도 먹어야 돼.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참 얼리택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 대변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대장은 바이오마크라는 게, 신데칸2라는 게 얘가 메틸화되면, 대장암 환자들 보니까 주로 신데칸2가 메틸화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대장암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좀 대장암 가능성이 높다 나오면 의사하고 정밀한 검진을 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건강보험에서도 좋아하겠죠. 암 환자를 조기 발견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큰 비용이 안 드니까 방향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얼리택시가요, 비슷한 회사가 미국에 이그젝트 사이언시즈라는 회사의 제품에 콜로가드가 있어요. 콜로가드가 있는데, 콜로가드는 대변 전체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마크가 여러 개를 봐야 돼요. 대변 전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검사하는 사람도 하지도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체변 검사하는 것처럼 밤톨만큼 하면 돼요. 근데 요즘 그 초등학생 체변 검사 안 하잖아요. 우리 나 때는 말해 세대들은 요즘 애들은 왜 체변 검사 안 하지? 네. 우리가 그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나 때는 말해 세대들은 우리가 그 대변을 가지고 이걸 걸음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회충 막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대변 이런 걸 가지고 걸음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를 드셔가지고 회충 뭐 이런 게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체변 검사는 우리 나 때는 말이야 세대 될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이렇게 바이오마크가 적으니까 시간도, 검사 시간도 적게 걸릴 거고요. 비용도 줄어들 거고. 그 얼리 택시, 그 콜로라도 하는 미국 이그젝트 사이언시스가 시총이 15조 이렇습니다. 아주 큰데요. 이 회사가 네, 이게 의료보험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리 택시도 국내에서 보면요. 마지막 최종 확정 임차 대규모를 하고 있는데 요거 올해 말 되면 보험 정제 2024년에는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됐다 하면 네, 지노믹토리는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의료보험 관계자분 친척이나 친구나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B입니다. 얼리텍 B. 아니, 방광암. 요거는,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건 전좀 놀랐습니다만, 미국의 DLDT 서비스는, 이거는 뭐 개별 검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의사의 영역인 것 같아요. 대장암은 이제 미국 그 FDA 허가를 받는 영역이고, 요거는 각, 뭐, 건강검진할 때 그냥 서비스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얼리텍 B가 매출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서서히 기존의 제품들이, 매출이 본격화된다. 그렇게 본다면, 좀 만약에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지노믹트리 같은 건 지금부터 서서히 사모으겠죠. 자금 여유가 좀 있고 길 내년까지 본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매출이 가시화돼서 내년에 의료보험 등재 가능성 이런 것까지 간다면 그래서 아마 지금 상승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 출발한 게 아니냐. 그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노믹트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승 추세는 좀 시작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핫종목이었습니다. 또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 라떼는 말이야 때는 체변 검사를 한 이유가 그때는 우리가 이 대변을 가지고 걸음으로써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야채를 먹어 가지고는요 그뭐 회충이나 이런 거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애묘, 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많이 기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들의 대변에서 묻어서 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 자,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제 방송 끝나고 어떻게 되느냐? 순매도가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오전에 저점을 찍고 오후에는 또 순매도가 줄어드느냐? 거기 또 달려있고.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환경에서는 우리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한 환경은 아니다. 그 매도가 제한적이라 본다면 오늘은 오전장에 많이 팔았다가 오후장에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종목 장세가 좀 확산될 수도 있는데 요즘 보니까 월요일마다 좀 하락 종목이 많네요. 좀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데 지난주 월요일도 1200개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지난 며칠 동안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 종목이 많았으니까 오늘 좀 하루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목 전체적으로는 종목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종목 찾기 개별 종목별로 각개약진할 그래서 오늘 흐름도 보면 바이오도 보면 이제 뭐 우리 하 대표가 설명했듯이 오스코텍 뭐 지노믹트리 뭐 이런 종목들 나름 각개약진하는 거고요. 엔터 보면 뭐 하이브, 뭐 I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최근 흐름들 그런 의미하는 거고 네, 2차 전지도 이제 종목별로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각기 약진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 다만 오늘은 지금까지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서 조금 위축돼 있는데 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그랬죠. 화요일날 오전에 하락 종목이 1000개 넘다가 오후장에 확 바뀐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좀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종목들 발굴에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초점 맞추시면 좋겠고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장중에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CEO님을 모시는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님, 위메이드 좋아질까요? 저는 뭐, 이번에 정영국 대표가 연임되는 걸로 봐서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위메이드는 27일 날 나이트크로우 서비스인데요. 저는 어떤 정영국 대표가 있는 한 위메이드는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제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